여정현의 국제계약서, 국제계약서의 구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국제계약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타이틀은 계약의 표시인데요. 예를 들면 세일즈 어그리먼트는 판매 계약이 될 것이고요. 그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는 상호권,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실시권을 호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컨피덴셜티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비밀 유지에 관련된 계약입니다. 두 번째, 계약의 헤딩즈. 계약의 헤딩즈는 보통 계약 체결일이라든지 아니면 양 당사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계약 체결 장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The said contract is made on this date of 16th of August 2019 by and between ABC, purchaser, and DEF, seller. 와 같습니다. 세 번째, 계약의 premises. premises는 전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계약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담고 있습니다. 보통 where에서 구문으로 시작이 되고요. 계약의 준거법이 UCC나 아니면 CISG가 아니고 보통법인 경우에는 약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레미스의 마지막은 now and therefore 구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This agreement witnesses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와 같은 그 witnesses 구문으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번째, 계약서의 바디. 계약서의 바디는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각 섹션마다 헤딩을 담고 있고, 보통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구문과 조문과 그리고 하우스키핑 클로즈라고 하는 준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관할 아니면 또는 사용 언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각 조문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을 참고하는 의미만 있지 법적 구속력을 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he section heading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re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shall not affect the meaning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와 같은 구문을 추가하여 그 조문 표제에 구속력을 없애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ending 또는 테스터모니엄 조문은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계약서의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분을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duly executed and delivered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과 같은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다른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명 부분. 계약의 서명 부분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아비들 찍는 부분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약 100달러 정도를 주고 코퍼레이션 킷을 구매하면은 아비를 첨부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다 강력한 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by, name, title, 회사 정보와 같은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 그 서명도 보편화되기 때문에 전자 서명에 관련된 문구가 도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In accordance with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nd the 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or e-sign act or other applicable local or state legislation regarding electronic signature and transactions, the parties do hereby expressly authorize and agree to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 as an additional method of signing and initiating the contracts.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either party may sign electronically by utilizing a digital signature service. 와 같이 전자 서명에 관련된 효력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첨부 서류는 Appendix NX, Addendum, Attachment, Exhibition과 같은 말로 표시되고요. 보통 복잡한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납기와 관련된 스케줄, 대금 지급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곳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제계약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계약서나 무역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